잠에서 깨는 아기, 육아 중이라면 다들 잠 못 이루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잔뜩 짜증이 나, 베리. 어두운 방에서 혼자 무서워했던 건 아닐까 싶어서 얼른 무드등을 켜줬습니다. 우리 베리는 왜 안 자는 걸까요? 이렇게 우리는 불을 켜지 않고 방에 있어야 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 특별한 무드등이 있습니다.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디지털 최신 기술이 만났습니다. 바로 윙크트리라는 무드등입니다. 윙크트리는 인테리어를 감각적으로 살립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거실이나 침실에 두기에 좋고 카페나 편지샵에서 소품으로 사용한다면 훨씬 분위기 좋게 인테리어를 꾸밀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각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아기에게도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유익하고 나사 지정 3급 공기정화 식물이라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호흡에도 좋습니다. 이게 뭐지? 공기정화가 돼서 호흡에 좋다고 하니 아기가 놀고 있는 공간이 안심이 됩니다. 물론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겠죠.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주면서 식물을 키울 수 있고 동시에 호흡기에도 좋으니까요. 요즘 너무 바빠서 아기와 함께 보내는 지금 이 시간이 매우 소중합니다. 자, 우리 양고기를 먹을 거야. 우리 개고기는 안 먹을 건데 양고기는 먹을 거야. 나중에 양고기 먹자. 여기. 그리고 이것도 먹어야 돼. 오리고기도 먹어야 돼. 오리고기도 맛있고 건강에 좋아요. 사운드북을 여러 번 읽어주다 보니 아기가 잠이 오는 것 같아요. 말은 탈 거야. 말은 먹진 않을 거야. 말은 탈 거예요. 그치. 너무 신기하지. 말도 귀엽게 생겼으니까. 윙크트리가 좋은 꿈을 꿀 수 있게 호흡을 안정시켜줄 것 같네요. 그냥 저의 바람입니다. 키고 켜는 것도 정말 간단하고 전원을 길게 누르면 밝기 조절도 되고 LED가 깜빡일 때 물을 주면 됩니다. 수분도 바로 확인이 되고 삼성전자 식물 전용 LED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도 식물이 잘 자랍니다. 타임 루프 기능도 있어서 LED가 자동으로 켜지고 꺼져서 정말 편리합니다. 풀트리스 어플을 받으면 식물 진단을 할 수 있고 처방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육아 등 피치 못하게 식물이 죽더라도 식물만 재구매가 가능해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요. 진단 리스트가 이미 있어서 쉽더라고요. 답변 달리는 것도 순식간이네요. 식물을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저한테는 식물 키우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그런 저에게도 너무나 매력적인 인테리어 무드등을 알게 된 것 같아요.